막연하게 고민했던 귀농귀촌의 꿈,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현실에 한 걸음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지금을 로컬 시대의 알짜배기 코너, 예비 귀농귀촌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시간, 귀농귀촌 프로젝트 함께 살아요 우리 마을에서. 오늘 함께 가볼 마을은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위치한 남양군도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 숨겨진 매력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겠습니다. 귀농귀촌 프로젝트 함께 살아요 우리 마을에서. 오늘 소개할 귀농귀촌 마을은 살랑살랑 초여름 바람이 불어오는 자연과 맞닿은 마을, 자연의 여유로움이 가득한 주교면의 중심 마을인. 아유, 우리 마을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포사리의 남양군도 마을입니다. 어떤 마을이죠? 은포사리는 이쪽 동쪽으로는 그 휘망찬 아침 해가 계속 떠오르고, 또 이쪽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의 그 광활한 품에 안겨갖고 들녘의 명당에 자리 잡은 우리 마을입니다. 예. 완벽한 지리적 조건과 깨끗한 환경에 걸맞게 최근 찾아드는 귀농귀촌 인구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귀촌 오시는 분들도 우리 마을에 오신다면, 저기 지금 집 짓는 거, 새로 집 짓는 거 있거든요. 네. 저런 새 집도 살 수 있고, 또 시내에 가까운 거리에 교통이 좋아가지고서는 10분, 15분이면 시내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 보기에 뭐든 일 보기가 훨씬 수월하죠. 농촌도 도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 남양군도 마을의 가장 큰 수입원은 건강한 갯벌에서 나는 바지락이라고 하는데요. 갯벌에 잠시만 앉아있으면 바구니 한가득 바지락을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요. 이렇게 커요. 바지락이 엄청 커요. 애기 주먹만 지겨워.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이면 쏟아지는 바지락에 농업보다 더 사랑받는 수입원이라고 하는데요. 농사 짓는 것보다 바다 조개 잡는 데가 수입이 더 좋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 사람들은 이걸로 생업으로 생각하고 농사가 부업이. 신선한 바지락을 한 바구니 가득했으니 그 바지락을 이용해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합니다. 바지락 칼국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바지락 전까지 부쳐주면 마을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모두 모여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네요. 여기를 잘 먹어야 바다에 잡아다. 재밌지요. 사는 게. 이곳 바지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맛이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 청라도 저수지 물이 내려와서 이 바다로 들어와서 찬물로 발레니 쳐서 되게 맛있는 거예요. 알아요? 식사를 마치고 주민들이 나란히 줄을 서서 앉아 계시는데요.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 마을로 찾아오는 진료 때문이었습니다. 혈압 측정하고 이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진료 받은 고에 대한 약도 조제해 주시고 한 달에 세 번. 병원까지 나가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회관에서는 한 달에 세 번 간단한 기초 진료부터 심층 진료까지 다양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약 타러 가려면 하고 파스 같은 거 사러 가려면 돈 들어가지, 버스 타야지. 거기서도 그렇고 아주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이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양군도 마을에서는 평일이면 한 대 모여 한글, 영어, 그림, 수학 공부가 펼쳐지는데요. 뭐가 맞을려나 싶었나는. 배움의 갈증을 느꼈던 주민들을 위해서 매일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 주민들의 늦가기 공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조개를 캐시고도 오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세요. 열혈 학생들은 항상 서로 안 나오면 나와야지 이렇게 이제 옆에서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정말 모범 학생들이세요. 열혈 학생이 가득한 이 마을에 귀촌을 결심한 최중학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이렇게 귀촌하게 되셨어요? 한 5년 됐어요.
젊었을 때 이제 내가 돈 안 벌면 저 기천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팠어. 그래서 위암 수술을 세 번 하고 저기 내려왔어요. 건강 때문에 그럼 내려오신 거네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곳에 와서 자연과 함께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없어져 몸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연 덕에 스트레스 제로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게다가 먹거리도 직접 재배하며 인생 제2의 즐거움을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저거는? 상추. 상추. 살구나무 두 개. 살구. 이건 사과나무. 사과. 모과. 모. 지금 몇 개? 열 개가 넘었어요. 아, 개복숭아. 복숭아. 최중학 씨는 귀촌 후 삶에 누구보다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만끽하고 계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농촌이 좋다는 거. 정이 또 흐르고. 도시는 각박하잖아, 또. 그럼 진짜 약간 제2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셨겠어요? 찾지. 몸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그 도시 생활은 단조로운데 여기는 그냥 내 소일거리가 있잖아. 그리고 하다못해 꽃 하나 갖고 오더라도 그 꽃이 피고 내가 순이 가잖아. 그러면 그게 또 꽃이 이렇게 보람을 베풀어 주잖아. 그 맛인 거지 뭐. 뭐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 그냥 저 망설이지 말고 그냥 큰 용기 내서 내려오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주교면 남양군도 마을.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아요. 귀농귀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귀농귀촌 프로젝트.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다양한 농업이 가는 것 같은데 여름에는 주 수입원이 바지락인 거예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갯벌을 가지고 네. 있어서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이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실한 바지락을 캘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귀촌인들이 직접 다양한 작물을 쉽게 재배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남양군도 마을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마을 정보를 주세요. 네. 한 달에 세 번 찾아오는 보건소부터 매일 열리는 한글 교실까지 주민복지에 관련한 것들은 언제든 만날 수 있도록 운영 중이고요. 네. 또 보령 시내와 아주 근접해 있어서 행정, 쇼핑, 병원 등 각종 업무를 보기에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양구도 마을은 귀농귀촌 편의를 위해 최적화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다양한 정보 감사하고요. 네.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현재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귀농귀촌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리언 씨의 보령의 귀농귀촌 마을 소식은 계속됩니다.